금속 감지기. 총 3000을 필요하네. 뭐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칸마다 칸마다 하나씩 달아가서 이제 찾아낼 겁니다. 야, 이제 좀 교도소 갔나? 좀 나왔나요? 이제 이거 가면 갈수록 계속 쌓일 거예요. 엄청 쌓일 겁니다. 소형 감방을 연구했으니까 진짜 쪼매난 감방을 만들 거예요. 거의 사람이 거의 못 들어갈 만한 정도에 딱 이거의 반, 이 감옥의 딱 반. 그러면 정말 무궁무진하게 애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이득이 납니다. 호텔 갔다고요? 호텔은 아닌데. 호텔이기는 조금 야들이 좀 일을 살고 있어요. 자, 총수적 계속 한번 더 뒤지고 계속 뭐 시간만 한 번씩 뒤져줘야겠다. 아니면 애들이 폭동을 일으키더라고. 여기 열쇠는 억수로 간단하게 생겨 먹었어요. 요렇게 생겼어. 이게 전화기고 술, 담배, 라이터, 바늘, 독, 약, 그리고 가위. 이렇게 생겼어요. 아직까지 보안실이 없어서 그건 잘 안 보이네요. 이건 뭐야? 전자가위? 이건 또 어디서 났대? 야, 총이 어떻게 생긴지 궁금한데? 정보원 없음. 자, 10분 후에 또 다음 손님들 들어옵니다. 그리고 규를 전부 다 강금으로 바꿔야겠다. 전부 다 강금으로 바꾸고 음식량 낮음. 웬만하면은 가석방으로 전부 다 보내버립시다. 아직까지는 돈이 없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보조금 뭐 받을만한 거 없나? 감방에 오케이 하나 받았고, 현장감독 정원사? 잠시만, 우리 정원사 연구를 안 했지? 정원사 하고 그 다음에 땅 확장 배우고 방탄복 테이저 또 뭐 있나? 사형 세금 경감 하고 배치 순찰하고 배치 배우고 감방비 장기투자 장기투자 하고 재교육강의 보안절차 순찰시키라고? 방문권 교도소 관리 정원사 얘기 뭐냐 연구하면 이거 이제 바로 배우면 되겠다. 일단은 두 개 보내놨으니까 이따가 투자하면은 돈 받아가 쓰면 돼요. 자, 남은 돈으로는 여기를 밀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소지품 검사하는 구역을 좀 만들어주고 직원문을 하나 달고 총 드는 애는 여기다가 만들거야. 보안실 자체를 여기다가 지을거야. 이거 밀고 보안실을 여기 좀 크게 지을거야. 지금 우리가 막 필요한 게 보안실하고 시체 안치소거든요. 그래서 좀 크게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크게. 시체 뭐냐 시체 보관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뭐 저기 좀 지으면 되겠네. 여기 시체 보관소, 여긴 보안실.
보자. 일단은 여기 직원용 문을 하나 달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직원용 문을 하나 달고, 보안실은 항상 교도소장 뒤에 있어야지. 안전을 위하여. 됐고, 공공시설 연결. 보자, 이 상태에서 시체 안시소, 시체 안시소를 짓고, 13, 66, 88, 10. 이까지. 시체 안시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안실이, 보안실과, 무기고입니다. 이렇게 지을 거예요. 휴게실이 없네. 자, 그러면은 정지를 시켜놓고 벽돌벽 깔고 물건 직원문을 하나 딱 달면은 끝납니다. 이제 이 교도소는 완벽한 통제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수용실 전선 연결. 의자, 탁자, 그리고 사무실 책상. 일단은 여기 사무실 책상과 의자를 만들어 놓고. 자, 탁자. 아마 여기는 죄수복이 올라갈 거야. 시체 안시소 됐고. 시체 안시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와. 다 만들어보면 볼만하겠다. 끝! 수감자 없음. 무기고 보안실. 보안실도 똑같이 의자, 파일, 그리고 사무실 책상이 필요하네요. 사무실 책상 하나, 파일봉 하나, 의자 하나. 도촌장실 좀 있다가. 그리고 여기는 탁자, 교도관, 사물함, 무기보관함. 오! 야, 무기보관함 멋있네. 그럼 탁자. 교도소관, 사물함. 야, 교도소관, 사물함도 멋있는데? 여기서 무장교도관이 관리될 거고요. 시체 안시도 만들어지고 있고, 수용실도 완성됐네요. 죄수복 만들어졌고, 전체 수색 한번 뜨겠습니다. 스캔 한번 떠봅시다. 또 뭐가 나올까? 야, 칼 나왔고요. 자, 포크. 이제 포크도 관리하네요. 야, 가위, 뭐, 바늘. 마약? 야, 야들은 우리를 실망시키잖아. 항상 털면 뭐가 있어. 이제 슬슬 숙청을 할까? 이제 슬슬 장르 바꿀 때 됐지요? 많이 기다려줬잖아. 정원사 하나 하고 무장교관 일단 한 명. 이제 슬슬 바꿔야지. 앞마당으로 싹 다 몰아 넣어놨고 총살을 해야지.
아직까지 교도소가 작나? 좀 더 늘릴까? 자 이제 뭘 하면 좋을까요? 교도소 노동, 법적 절차 무시, 원격 조정, 감시 장비하고 원격 조정, 그리고 교육 배웁시다. 예, 돈이 없네요. 또 71원. 자, 사격 허가를 항상 내놓고. 아, 수 틀리면 그냥 다 죽는 거요? 아 심리학자가 심리적으로 빡쳐요? 아 독방도 없구나. 맞네, 우리 독방도 없네. 죄수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겁니다. 이제 이 친구들은 서서히 죽어갈 거예요. 아 좋아 좋아. 이제 얼굴 다른 아들이 막 생기네. 야, 막 애들 얼굴이 막 달라. 자, 샤워를 하고. 대샤워장을 하나 만들까? 엄청 큰 거. 여기를 전부 다 소유해서 대샤워장을 하나 만들까? 감방 감방 됐고, 이제 여기를 돈 들어오면 여기 뚫고, 여기를 뚫고 이제 시간이 됐나? 근데 한 명 갖고는 좀 빡실 텐데 괜찮을라나? 배치 무장교도가 순찰. 자, 지금부터 대속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애들을 갖고 놓을게요. 갑시다. 이제 애들을 전부 다 운동장으로 몰아갖고 잡으면서 이제 돈 벌면 돼요. 애들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소금님 어서오세요. 빨리 들어갓. 아주 훌륭하군. 여기 있다가 이제 열받, 이제 슬슬 열받아요. 그러면은 이제 끝나는 거야. 계속 죽어갈 겁니다. 애들이 계속 죽어가요. 아니다, 우리 그냥 죄수를 다 받아버려야겠다. 100명. 크, 10만원. 그래, 일단 돈 받고 생각하자고. 그 후에 생각하자. 일단 돈 받고 그 나머지는 그 후에 생각하죠. 돈 들어오면 추가하겠습니다. 이 모든 거는 국가가 돈을 안 줘서 그래. 그 덕분에 내 지갑이 비잖아. 국가가 돈을 안 줘서 그래. 돈만 많이 줬으면 내가 이런 일을 안 벌였을 거야. 교실이잖아. 가게도 있네. 방 옆에 있어야 가게.
청소 연구실. 시체 안 씻어. 예, 슬슬 열발단 됐나? 좀 더 불을 지펴줄까? 그렇지! 하나 죽였고. 애들 얼마든지 맞춰. 국가가 나한테 충분한 돈을 줬으면 난 이런 일을 절대 벌리지 않았어. 왜 이런 일을 벌이겠습니까? 100명이 안 넘기 때문에 한 명이 충분해요. 야, 훌륭하네. 야, 10만원 돌았고요. 자, 들어왔습니다, 이제. 뭐야? 뭐라는 거야, 이거? 방금, 어쩌고 저쩌고 안 했나? 이게 그 이벤트인가? 누가 오나? 뭐지? 뭐야, 이거? 왜 물난리야, 이거? 뭐죠, 이건? 왜 물난리야? 뭐지? 아, 갑자기 뜬금없이 물난리가 나네요. 와, 이거 은지다 금판이야. 애들 다 벗겨가 집어넣고. 내 칸 아니야. 그냥 개기면 쏴버려. 왜 니들 스트레스 받게 총을 안 쏴? 쏴버리지. 검사 끝난 친구들은 전부 다 그냥 보내버리고. 아, 가들도 불러놔야겠다. 자, 오늘도 불렀습니다. 그 친구들. 아, 미리 불려놓자고요. 이야, 멋있네. 아, 교도소장. 잠깐만, 이거, 아, 이거 터진 건가? 이게 어디서 터진 거구나. 그래, 지금 그, 아, 이것 때문에 지금 터진 거구나. 끊어졌네. 어, 물이 계속 새고 있네. 야, 불 안 난 게 다행이다. 어, 불이 안 난 게 다행이야. 발전기에 붙었으면 불 났어. 야, 빠글빠글하다. 아니, 교육이란 걸 연구해볼까? 테이저도 좀 보급하고. 경찰견 아직 놔둬. 물건더미 입구 필요. 야, 입구 가면 와 필요하네. 밀어. 아, 별게 다 있네요.
아, 안전하게 스프링 플로를 하나 달아 놓자고. 나쁘지 않아. 안전하게 하나 달아 놓읍시다. 아, 안전하게 이거를 떼고 여기다 벽돌벽으로 막고 여기다가 하나 달.. 아 여기다 하나 달아야겠다. 여기다가 달면은 문제가 없겠지. 천사 불날 일 없을 거 아니야. 그렇네요. 운동장 터지네요. 야 많다? 야 폭동! 가있어 그냥. 어, 저 폭동도 가, 보내놓고 됐네! 운동장이 좀 작나요? 그런 것 같기도 해. 이제 애들을 아, 무조건 가다 놓을까? 어, 이제 애들을 무조건 가다 놓자. 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 지금부터 어, 찾아가는 제 어머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범범범범범범범 나이스 샷. 23명이 죽어서 23명한테 그 감옥자리를 더 줄 수 있게 되네. 크 좋은것. 아주 훌륭하군. 아주 훌륭해. 일단은 여기를 한번 쓸어버리고 어, 좀 더 크게 늘리든지 해야겠다. 확장. 오케이. 야 많다? 야 탐피 봐.
어, 애들 전부 다 저거 다 던져놓으면 되겠다. 앞마당 해산. 거기에다가 이걸 뭐 없앨 그게 없을까? 아 물건 판매 있네. 아 물건 해체. 물건을 해체하고. 네 이것도 스팀게임이에요.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빨래빵. 가석방치를 하나 만들고. 그래 면회실. 자들한테 뭘 주면 안 돼. 어, 청소연구실. 항상 자들한테 뭘 주던 자들한테 과분한 영광이다. 자 일단은 멈춰놓고 어, 저희 교도소에는 범죄자한테 절대 인권 따위는 없습니다. 인권은 무슨 웃기고 있네. 어? 뭐야 우리 그 뭐냐 폭동 진압 때 하나 죽었네? 이게 전기 만드는 건 원래 빨간색이었어요. 도청장치, 문제어 시스템, 문 타이머. 축전기 확장. 건설 시작. 해례동무 아오지탕의 오식을 환영합니다. 우리 교도소에서는 아시다시피 인권 따윈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죽는 겁니다. 박물실 탁자. 어 멋있는데? 면회실. 가석방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어. 나대면 숙청이라오. 그냥 개기면 날라가는 거요. 사형숙. 역회 세금 비난 첫. 좋았어. 세금 탈세 시작이다. 총수색을 시작하라. 아주 훌륭하게 뭐든지 수행되고 있어요. 야 빨래방이 좀 필요하긴 하겠다. 야 훌륭하네. 이건 없애도 되지 않을까? 면회 중. 야 방문자 중에 병사도 있네? 오 제국시민. 멋있어 멋있어. 아니 제국시민이 있어야지. 아 저게 바로 제국 자랑스러운 제국시민이다. 어 사망하나들 버리고. 야야야야 저 방문객들 눈에 안보이게 저 버려야지 시체는. 시체를 인간적으로 박물관에서 눈에 안 보이는 데서 버려야지. 이분들 바보신가?
어, 안 보이게 버려, 안 보이게. 보자, 뭘 할 수 있지? 뭐 하고 싶은 건 다 해봐. 약물 치료, 아이콜, 가석반 청문회, 조정 시작. 방이 없다고? 가석반 청문회 있는데? 방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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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업선 나중에 생기면은 뭐 되겠지. 어, 교실을 또 지어야겠네. 어, 교실을 또 학교를 하나 지어야겠어. 얘 학교 안에 또 학교를 지어야 돼. 헤헤. 교실을 하나 지읍시다. 야, 야들 가다 놓으니까 밥 안 먹어도 잘 사네. 누가 야들 밥 먹어야 된다 그랬어? 어, 굳이 밥 안 먹어도 잘 사는데. 어, 굳이 밥을 안 먹어도 잘 삽니다. 어, 왜 잘 사는지 모르겠는데 잘 살아. 하나 둘 셋 10명 무장교도관 유치관이 항상 대기. 어, 항상 대기하고 어, 수 틀리면은 그냥 어 전쟁이요. 깽단 말고 가끔가다 사고가 있어요. 어, 사고가 나더라고요. 와, 축전기를 이만큼 박아놓으니까 발전기 혼자서 거의 이거에 한 몇 배는 돌리겠는데? 일단 물건 어, 조명해서 쭉 만듭시다. 야, 헬기장 수준이네. 헬기장 야, 헬기장, 헬기장. 와. 비행기 상, 뭐니, 착륙해도 되겠는데? 아, 훌륭합니다. 뭔 일 있나? 어우, 우리 폭동 진압대도 하나 죽었구만. 철창이에요? 철창 아니야? 이거 철창인데? 감옥문. 아, 감옥문이야, 감옥문. 와, 눈 하나다! 41살. 감금, 평범, 제압. 쉬어. 의료 침대가 있으니까. 아주 훌륭하다. 잘 돌아가고 있어요. 아, 여기는 한번 들어오면 그냥 못 나가는 거야, 못 나가는 거야. 어? 뭐야? 뭔 일이랍니까 이거? 뭐래? 7일 동안 뭘 한다고? 영어로 적혀 있어서 뭐 뭐라 하는지 모르겠다. 너 타임 뭐 쪽쪽 하는데 뭐라는 거야 지금? 어, 저 친구 뭐랍니까? 어, 뭐저저저저 하던데 뭔 소리인지 몰라가 모르겠어. 야, 여긴 지옥이다, 지옥. 뭐 그래도 유지가 되니까. 어, 저까지는 한글은 안됐네요. 왜냐면은 이거 때문에만 만들어진거라서 어, 한글은 아마 없을거예요. 12 16 20 대형 건축물 건설되나? 20짜리 오 되네? 여기다가 이제 또 엄청난 또 그걸 만들어야지. 건설 시작! 자, 공병대를 투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할 일 없는 공병대들을 위하여 공병대를 투입시켜서 일을 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자들이 어지간히 할 일이 없는 것 같으니까 조명 깔아.
대규모 숙청. 아, 딱 잘 죽는다. 26명 죽었네요. 야, 끌고 가. 야, 개판. 어, 이게 바로 개판이다.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긴가? 보자, 벽 파괴. 일단 여기 세 칸은 이렇게 해야겠네. 여기 세 칸은 이제 감옥에 들어와야 되니까 좋아요. 어, 저기 없애주고 시체가 이제 곧 산을 이루겠네요. 어, 저 고만간 어, 시체가 산을 이루지 않을까 싶은데. 오, 또 새로운 손님들이 와서. 야는 뭐야? 어, 잠만. 뭐야? 이런 나는 처음 보는데? 닐 색깔이 왜래? 잠깐만, 야노한 왜 색깔이 이렇지? 저만 뭐야? 아, 사형수인가 혹시? 설마. 뭐지? 일단은 까봐. 일단 야를 까보자고. 야가 흰놈인지 노란놈인지 아니 파란놈인지 일단 까보자고. 넌 뭐하는 놈이냐? 흰놈이네. 에이, 뭐 뭐가 있었나 싶었는데 아무것도 없네. 이런 겁대가리 없는 어, 훌륭한 친구들을 봤나. 수리하고. 저 친구들 아주 그냥 겁대가리 없으시구만. 어, 그냥 막 덤벼드네요. 자들이 뭐라 해도 여기 무너지지 않아. 어, 왜냐, 여긴 지옥이니까. 어, 뭔 난장판을 부려도 여기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어, 태초에 지옥이니까. 스톱! 한 칸 더 뛰어야 돼. 세 칸이니까. 됐네. 계산 잠깐 잘못했네. 야, 이게 감옥인가? 그냥 우리 아니야, 우리? 야, 내가 만들었지만 여긴 그냥 우린 것 같아. 와, 일단은 복사를 한다 해도 여기 일단 대충 툴은 만들어 놔야 되니까. 또 뭐라고 갔다. 뭐라는 거야 얘가? 뭐지? 자가 뭐라 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복사할 곳을 만들어 놓긴 해야 되니까. 자, 감방. 어, 감방 문을 만듭시다. 어, 믿기진 않겠지만 여기가 감옥이에요. 아, 우리가 아니라 감옥이야. 보자, 침대를 또 만들어 놓고. 자, 침대를 만들고. 화장실. 어, 이것도 만들어 주고.
큰 파이프를 여기까지 안 연결 안 했구나. 공병대 투입! 와, 변기하고 침대가 들어가려나? 이거 두 개만 딱 들어가요. 세 칸이면 딱 들어갑니다. 정말 이게 바로 바삭함에 지는 게 최고봉이야. 이렇게 해야 들어갑니다. 야, 어마어마하다. 너무 위험하다고? 이건 뭔 소리지? 살기 싫죠? 여긴 감옥인데. 당연하죠. 매우 살기 싫을 거야. 당연한 겁니다. 여긴 감옥이니. 감옥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항상 이만큼씩 죽어나가요. 항상. 무장교도관도 하나 죽었네. 나중에 한 명 더 고용하는 걸로. 여기는 교도관이든 죄수든 둘 다 인권이 없는 것 같아. 멀다 멀어. 엄청 멀네. 건설 끝났나? 아저씨 열어줘야지. 이제 지정해봅시다. 야, 훌륭하다. 아주 훌륭하다. 여기다가 복방을 만들까? 진짜 이 정도면 정신 나간 것 같긴 한데 재밌잖아. 여긴 이제 독방. 생각을 해봤는데 무장유동을 다 여기다 배치하는 것보다는 요렇게 순찰을 돌리자. 순찰을 돌립시다. 이렇게 순찰 시작. 얘들은 뭐야? 얘들은 왜 안 움직여? 뭐하니? 얘들 나와서 이거 부수고 있네? 야, 이거 고치는데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엄청 부서되네. 독방. 자, 독방도 만들었고요. 와, 방이 없는 죄수들은 공중 화장실을 만드는 걸 제안합니다. 화장실 만들어주세요. 자, 공중 화장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면은 만약 이걸 본다면은 여긴 그냥 지옥이라고 할 거야. 보조금. 자, 감방비를 받고요. 마약 단속. 그리고 마약 그 뭐냐 감방씨 도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자, 보안 절차. 보안 절차를 해서 교도관을
끝. 끝났어요. 그러면 9만원. 또 다른 걸 지울 수 있겠네요. 무장교도관 4명도 추가하고, 교도관 하나? 죄수도 할 수 있네. 자, 복사합시다. 복사한다. 거대하게. 여기다 찍어 넣고, 찍어 넣고, 찍어 넣고. 여기 벽 세 칸 밀고. 야, 위에 더 지어야겠는데? 공공시설. 전선 또 여기로 연결. 큰 파이프 연결. 하수 구간 연결하고.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위에 해서 이제 또 확장하고. 와, 병원이요? 아, 병원도 늘릴까? 여기 세탁실도 하나 만들어야겠다. 세탁실하고 병원을 좀 크게 늘릴게요. 아, 세탁실을 여기에 만들면 되겠다. 여기다가 하나 만들자고요, 세탁실을. 빨래방 하나 이래 크게 하나 만들고. 자, 총소리 시작. 교도관 20명, 인부 30명, 요리사 10명, 청소 20명, 의사 3, 아, 의사 총 10. 됐네. 움직여. 빨래방에는 뭐가 필요하지? 일단은 세탁기 하고, 일단은 세탁기 하고. 세탁기는 좀 평범하네요. 세탁기는 아주 평범한데. 자, 세탁기 갑니다. 세탁기 하고 쫙 가고, 세탁기 하고 탁자. 아, 빨래판. 탁자도 탁자지만 빨래판도 있어야 돼. 빨래판 이것도 세 칸이네. 그리고 탁자. 빨래판. 그리고 여기는 빨래통. 보자, 여기가 또 전기가 또 안 들어온다니. 전기를 잇고, 전기를 여기서 이어버리고. 다음 작은 파이프 갖고 또 이읍시다. 움직여. 공병대 투입시키고 작업할 위치에 접근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은 일단 해체. 좀 다르게 놔둬야겠다. 자, 이것도 해체하고 다리미 파도.
고장 탁자를 이렇게 놔둬야겠다. 아, 바로 그냥 넣어버릴 수 있도록 놔두고, 그리고 이제 빨래판, 빨래판은 이렇게 됐네. 그리고 여기는 나머지는 다 빨래통을 놔두고, 작업합시다. 그리고는 좀 배치를 해놔야겠다. 교도소노용 20짜리 6자리 1자리 좀 노동을 시킬까? 아 그래, 밥은 먹여야겠지 노동시키려면. 자, 식사를 보자. 일단은 숙면, 숙면을 12시부터 5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샤워를 한번 해. 밥을 먹어. 7시 8시까지 밥을 먹고, 그 다음에 6시에서 7시 밥을 한번 먹고, 다음 작업을 해. 아니 나 작업 아니 나 운동장에 있다가 작업을 해. 결국엔 작업을 해. 야, 완벽한 시간표다. 아니 운동장이 없잖아. 그러면은 그냥 자. 8시부터 자. 주침! 물론 잠은 안 올 테지만. 얘는 뭐하는 놈이야? 작업도 시켜놓읍시다. 그리고 이제 교실도 이쪽으로 이제 좀 대대적으로 확장을 해서 교실을 좀 확장을 해놓을게요. 그럼 여기가 로비가 되겠네? 밑은 전부 다 교실을 달 거니까. 일단은 4칸짜리로 통로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일단 통로, 하기 전에 파괴 부쉈나? 오케이. 자, 4칸짜리로 통로 만들고, 통로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은 전부 다 이제 여 밑에 교실을 다 달거야. 교실 달고 이렇게 운영하면 되겠네요. 야, 피봐. 피가 심각하다. 피가 아주 심각해. 야, 청소부가 막 일도 안 해? 그렇죠. 교육을 이제 또 이제 추가를 해야죠. 여기다가 이제 새로운 교육을 추가를 할 겁니다. 벽 밀고 순찰 중. 그다음 교도관, 또 무장 교도관 또 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확실히 부족해. 무당 무장 교도관을 추가로 양성하고, 폭동 진압대 집에 가. 폭동 진압대 집에 가고, 보안실. 이제 이게 중요한데, 문 제어 시스템, 도청 장치, CCTV 모니터. CCTV 모니터, 문제의 시스템, 도청 장치까지 됐네요. 공공시설 전설 끌어오고, 전설을 끌어오고, 다 연결돼 있나? 의식 없음. 아, 병원도 좀 하나, 좀 의무실을 좀 크게 하나 지어줘야겠다. 의사가 가득 차있어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 전선, 전선을 땡겨서 요렇게 요렇게 죄수가 일을 할지 않을까요?
어? 죽기 싫으면 일을 하지 않을까? 어, 죽는 것보다 일하는 게 낫잖아. 안 그래요? 어, 내 같으면 죽는 것보다 일을 하겠어. 어, 너 죽을래? 일을 할래? 라고 물었을 때, 일을 안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어? 죽는 것보단 낫잖아. 알잖아, 여기 인권 없는 거. 또 20에서 확장 한번 하고. 여기 뭔 인권이요? 안지도 자리에서는 의무심대 시체도요? 아, 그래요? 안지도는 자리가 없어. 어, 자리가 없어. 벌써 가득 찼어. 또 뭐야? 어? 뭐야? 야, 운석이 떨어졌어! 야, 운석이 떨어져, 운석! 뭐야, 이게? 야,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빨리 고쳐. 됐다. 와, 운석도 막 떨어지네. 어, 운석이 막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감옥이 터져요. 감옥이 터집니다. 일단 벽을 파괴하고 철조막을 하나 요렇게 요렇게 겉으로 하나 쳐놔야겠다. 어, 혹시나 탈출을 해도 잡을 수 있도록. 혹시나 탈옥을 해도 당장 잡을 수 있도록 철조망을 하나 쳐놓읍시다. 끝까지. 야, 활주로 활주로. 역시 멋있어. 그렇지, 이 정도는 돼야지. 조명 쭉 연결하고. 어, 거의 군 부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차량 많은 거 있어요. 차 폐막은 근데 딱히 필요가 없어서. 어, 차 폐막이 있긴 한데 어, 그렇게 필요가 없어. 원격 문, 나무, 도로 출입구가 있긴 해. 딱히 이렇게 해놔도 돼요. 아, 뭘 알겠습니까? 벽 세 칸 부수고, 벽 세 칸 부수고, 어, 벽 세 칸 부수고. 여기는 뭐 만들지?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봤네. 어, 이렇게 해놓으면 절대로 탈출을 못해. 야가 만약에 땅을 파서 여기까지 온다, 그럼 여기가 이제 출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탈옥하면서 이제 딱 나오거든요. 근데 나갈 수가 없어. 일기를 통과해야 돼. 어떻게 통과할 거야? 아, 철조막잼. 아, 여기는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실내라고? 얘가 실내가 아니라고? 아,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부서졌네. 어허 참. 아,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부서졌구나. 개판 개판. 언제나 그렇듯이 개기면 죽습니다. 여기서 개기는 순간 그냥 죽는 거예요. 어, 그냥 가는 거예요. 빠르게 갑니다. 어, 탈옥 같은 건 생각도 하지 마라. 여기는 탈옥이 불가능한 설계로.